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유튜브. 내가 낚시에 하는 팬분이거든요. 제가 좀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다른 전화가 아니고, 이 막대지 채비에 대해서, 막대지 채비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또 팬분들이라 하면은 또 제가 또 챙겨야 할 입장이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비는 제가 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다 해야 될 텐데, 낚싯대에 이미 제가 채비는 다돼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낚싯대에 다대가 있어도 그 설명 자체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도 안 좋고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낚싯대 채비 다된걸 여러분들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해가면서 해드려야 그게 맞거든요, 시청자분들. 자, 지금 낚싯대는 영팔대입니다. 낚싯대는 영팔대입니다. 자, 이렇게 릴 자체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원줄 자체에, 지금 이렇게 연사 매듭을 했습니다. 저는 연사 매듭을 제가 두고풀로 맵니다. 여러분들, 이 연사 매듭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채 여러분들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그 다음 채, 요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주변에 지금 빨간 게, 요게 자체가 반달 구슬입니다. 반달 구슬이고요.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찌가 지금 걸리가 있지요. 그쵸? 여기서 지금 찌가 걸리가 있지. 낚싯대 잠시 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빼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는 찌 홀드입니다. 반달 구슬 들어가고 난 뒤에 이거 자체가 찌 홀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찌 홀드가 들어가고 나면은 찌를 끌어주면 끝나겠죠. 그쵸? 참 간단하지, 여러분들. 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 채는 찌 홀드하고 찌를 끌어주시면은 찌 멈춘 구멍입니다, 여러분들. 찌 멈춘 구멍이에요. 여기 찌 멈춘 구멍입니다. 자, 그 다음 채는 찌 멈춘 구멍을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요 밑에 지금 공갈이가 뜨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뗏기 보면은 찌는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자, 요 밑에 순간 수정이 노는 거 보이시죠? 요 까딱까딱 하는 거 노는 거 보이시죠? 자, 못 내려옵니다. 손을 떼도 이렇게 못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사 매듭이가 그 우리 수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비를 제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낚싯대는 잠시 놓고 낚싯대 요라고 할까요? 이렇게 뒹구는 게 낫나? 자, 여러분들 당기고 보면은 요 원줄 위에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당기 보면은 지금 찌는 더 이상 못 내려오고
요 밑에 지금 이렇게 달라랑 이렇게 움직거리고 있죠. 순간수정이, 그렇죠? 순간수정이 이렇게 지금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톱 끝머리에서 요톱 끝머리에서 한 150에서 200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 끝에서 지금 잘 쓰고 있죠? 요 끝에서 요 순간수정을 했을 때 순간수정도 원줄에 들어갑니다. 순간수정도 원줄에 들어갑니다. 자, 찌를 잠시 놓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찌를 잠시 놓고요. 자, 여러분들 순간수정도 이게 원줄에 들어갑니다. 찌 멈춘 고무를 넣고 나면은 찌 멈춘 고무를 넣고 나면은 순간수정입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현재 요 앞에 나오가 있는 이 자체가 순간수정입니다. 자, 순간수정 이거 원줄에다가 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 채 요게 부위고무가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요 부위고무가, 그쵸? 부위고무가 지금 보일 거예요. 까만 거잘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부위고무 넣고 나서 부위고무 넣고 나서 도래를 사용을 하시겠죠. 도래를 사용을 하시고 원줄 자체를 묶고겠죠. 부위고무 먼저 넣으시고. 자, 여기에서 묶어줬을 때 짜투리가 조금 바깥으로 부위고무 안쪽으로 고무 안쪽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요 고무 안쪽 편으로 이어주게 되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당기주면 딱 당기보면은 위에 구멍에 도로에 위에 구멍에 언제나 이렇게 안 보이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안 보이도록. 자, 그러고 나서 요게 짜투리가 나온 거를 요 짜투리가 나온 거를 갖다가 요때 끊어줍니다. 잘라줍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구멍지다든지 구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지도 옛날에는 이 부위고무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낚시터에서 이거 소문자체 엄청나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낚시 가게에 가면은 조금 이따가 내가 저 보여드릴게요. 구멍지. 자, 여러분들 요 순간수정이 내려오잖아요. 요 순간수정이 요거는 셋에서 안에 그런 고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 고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쿠션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쿠션이 있어도 요 애가 내려오다가 보면 요 내려오고 요 부위고무를 만약에 안 썼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은 낚싯줄 문가는 데다가 때려주게 되면은 이 애가 때려주게 되면은 조금만 때리다가 보면은 요게 자체에서 안 좋습니다. 지금 부위고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위고무를 엿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제가 엄청나 오래됐습니다. 요거를 소문을 내기 시작한 지. 요게 부위고무를 안 여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터질 겁니다. 요게서. 무슨 말인지 예상하시죠? 엄청나 오래 전에 했습니다. 이게 자체가.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줄을 만약에 지금 다겠죠. 이제 채비는 다 끝났으니까 목줄 한 3m 이상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m, 4m, 5m까지도 씁니다. 목줄 되게 길게 했을 때는 한 5m 이상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3m 이상을 사용만 하십시오. 너무 길어 보면은 여러분들 캐슬팅 할 때가 안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3m 꼭 지금 기준을 했습니다. 자, 3m 목줄을 합니다. 자, 3m 목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실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낚시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모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소모품이에요. 요게 지금 요런 데뭐 이런 요 밑에 건 전부 다 지금 병이동 거고요. 병이동 겁니다, 요 밑에 거는. 자, 요게 막대찌 그런 또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거 자체를 목줄을 메고 나면은 한 3m 정도를 하고 바늘을 다 달고 이랬으면은 한 3m를 기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바늘에서 울로 한 50cm, 한 50cm 정도에서 이 애를 좁쌀을 걸어주는 겁니다. 좁쌀을 걸어주는 겁니다. 저는 좁쌀을 빨간 거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좁쌀은 저는 빨간 거로 삽니다. 만약에 이 좁쌀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50cm 바늘에서 한 50cm 위에 써다가 이거를 달아줬는데요. 달아줬는데 좀 길게 달아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한요 정도는 되겠죠. 거의 한 50인께네, 그렇죠? 이 자체가 여러분들 꽉 물리면 손해입니다. 꽉 물리면 손해입니다. 꽉 물지 말고 이것을 당겨서 올라오도록 내려오고 하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코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낚싯줄은 총성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빨간 거이거나. 좀요 옆에 보면은 저도 까만 거다 있습니다. 안에 고무가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잘안 쓰고 있죠. 잘안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한50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 이란다면은 거기에서 잡어총이 물고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감성돔 잡으러 갔는데 다른 어종이 물게 되면은 한 바늘에서 한 30cm 봐야 우리 한 어느 정도 될 됩니까? 그죠? 30cm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겨서 내려가지고 낚시를 해보세요. 한50 이상 때가 있을 때는 이게 아무리 봐도 하충이 내려갈 때가 조금 좀 천천히 내려가겠죠. 바늘에 30cm 위에 그게 있으면 아무리 봐도 빨리 내려가겠죠.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이 팬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다고 그래 했습니다. 제가 집에 사전에 막대지 채비가 다된거 있으니까 그래, 그걸로 내가 설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구멍지 대해서 잠시 있으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 구멍지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구멍지는 이렇게 많이 가다립니다.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죠. 굉장히 많지요, 구멍지가. 자, 나머지는 요 전부 다 이렇게 소모품도 됩니다, 소모품. 그다음 채 여기 요거 자체는 이름은 지트럭입니다, 지트럭. 요거는 여기 자체는 지트럭입니다. 요거는 저 바늘통이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백예돔과 감성돔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낚시할 때 초보인들이 저한테는 많이 옵니다. 초보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비싼지는 못해드립니다. 비싼지는 못해드리고, 그래도 뭐 낚시점에서 파는 게 있겠네, 다 좋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자체도 제가 쓰고 있는 구멍지 자체도 비싼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잠수지 같은 거 이거 다 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이 각자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런 지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하지,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겠죠? 자, 우리 초보인들 한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음료. 네. 또 사야 되나? 돌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을랑 모르겠다. 아, 여러분, 여기 있네. 자,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보인들 때문에 제가 샀습니다. 자, 요거는 낚싯줄에서 요 위에서 낚싯줄에 통과시켜 가지고 쭉 당겨 올리 보면은 이렇게 밑에 끝까지 요 도레인 데까지 요게 잡고 여러분들 쭉 올리면 이거는 낚싯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낚시장에서 팝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사놨냐면은 눈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지금 요번에 오늘 지금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요렇게 데가 있는 찌는 잘안 삽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거죠. 조금 좀 작은 거 얘들이라든지. 자, 여러분들 작지에 제가 쓰고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것도 좀 적고 요것도 지금 비거든요. 요것도 지금 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재미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이것도 뭐 몇천 원만 주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우리 낚시 저인데 또 같이 할 사람들 왕초보인들 할때 그때 또 초보인들 찌 없는 사람들 한해서 제가 해줄 거예요. 내 돈을 드리고 샀지만은 유튜브 팬분들 낚시 초보자 인데는 제가 요걸로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찌가 날아가게 되면, 안 날아가게 되면 본인들께 안 날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쵸?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물건이 있어도 쳐도 한 모습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로 한게딱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참 오랫동안 했지만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낚시를 다른 사람들 가르쳐 들을 동안에 그동안에 낚시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뭐 완전히 제가 뭐 오리지널 뭐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낚시는 놈들 많지만 제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낚시가 그러면은 올게 저도 또 찌낚시 아니었었고 원투 낚시도 또한 8명 정도 한 열흘팀 정도입니다. 열흘팀 정도에서 제가 송중에서 낚시 도다리 교육을 하면서 도다리 잡는 교육을 하면서 성공을 다치겠죠. 그 성공시킨 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영상이 올라간 거 있을 겁니다. 영상이 제가 올렸는데요. 민짱대 5m 30 가지고 제가 채비를 해줬습니다. 채비를 해주고 민짱대입니다. 그것도 후가시대가 아니고요. 송정 하얀등대 내에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낚시 교육자인데 자 지금부터는 도다리 민짱대로 도다리 낚시 교육을 가르쳐드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 놓고 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그쵸? 마음이 굉장히 졸이겠죠. 그런데 미끼도 제가 손으로 다 해가지고 딱 넣어주고 나서 캐스팅 내가 해주고 그 사람 보고 낚싯대 들고 계시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때 입질 딱 왔을 때 아주 큰 고기가 왔을 때 아이고야 고기 크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지켜볼 뿐이지 그 사람을 고기를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 어떻게 해서 내 고기를 만드는가 그런 걸또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한 3분 동안에, 내 같으면 빨리 끄집어내고 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빨리 끄집어내지를 못했죠. 한 3분 정도 흘러갔을 때 내가 나왔을 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끄집어내거든요. 제가 딱 끄집어내고 본캔에 진짜 34짜리 도다리를 한 마리를 그런 거죠. 그 입질 보고 그 사람이 3분 동안에 이렇게 실강의를 하고 이렇게 고기를 못 끄집어내 가지고 이래 할때 나도 뭔지는 모르죠. 뭐 노래미가 와서 물었다든지 무슨 잡곡이 와서 물었다든지 무슨 고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송정 하얀 등대에서 제가 낚시 교육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체 내에서 그날 제가 자를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를 안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자 있습니다. 자를 팬불이 하나 저 구매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저 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가 미사용인데요. 아직까지 저 자가 미사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찾으려고 그러면 또 보따리 안 찾겠네.
또 낚시 됐으면 엄청 많아 나노이 뭐 뭔지 뭐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동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때 출자를 이거를 우리 팬분께서 앞으로는 개축하라고 하면서 이걸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저인데 이렇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좀 많이 바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0월달 들어서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낚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10월달 정도 되면 저도 아이고 이거 뭐 이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해운대에 해수욕장에 눈만 뜨면은 제가 해수욕장에 가야 됩니다. 비 오면은 못 가도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만 좋으면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얼굴 많이 시큼하지 백사장에 있다가 본게네 얼굴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오랫동안 또 갈 거예요. 안 그래도 얼굴이 검은데다가 이렇게 시큼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해운대 8월 말까지 해운대에서는 8월 말까지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있고 제가 뭐 낚시대에서는 지금 하나도 움직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비 오는 날 때 집에서 저인데 뭐가 필요하신 것 같으면 낚시대에서 뭐 채비 같은 거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저 댓글창에 댓글 하는데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저 전화번호를 하든지 저 전화번호 남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전화번호 남겨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저인데 며칠 전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거기에서 그 뭐 다른 걸로는 없었습니다. 다른 걸로는 없었고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카톡을 본 게네 저인데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저보고 회원이 매칭강 묻더라고요. 본인 자체는 5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원 모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검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증 관계로 마음을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원 모집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로지 욕심이 있다 하면은, 저 구독자 팬분들, 낚시하시는 팬분들 만나고, 같이 낚시하고,
같이 동출하고, 같이 하루 재밌게 놀고, 또, 그러다가 반면에 또 초보인들 낚시를 가르치는 재미로 하고, 또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저인데 오면은 같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올릴 자리가 있고 안 올릴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생각 다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어떻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거의 회원모집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회원모집 하면은 좋기는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돈 많이 되고. 그런데 저는 회원모집을 안 합니다. 현장에 가서 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면, 전화를 지금 전화번호 알고 있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회원 모집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팬분도 낚시 채널이겠죠. 그러니까는 저인데 51명이 회원이다 하는 그는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나름대로 내 혼자서 움직거리고 내 혼자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해나나 오면은 무엇이든지 단체로 해나나 오면은 뭐가 또 여기에서 뭐가 또 저기에서 뭐가 뭐를 하나 하려 하더라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아프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 혼자 나름대로 해가지고 돌아다니죠. 저도 500명 구독의 팬분들 나눔을 했습니다. 어디 협찬받은 거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 돌아다니면서 저를 알아보면, 혹시나 전영민 씨의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라고 물어보면은, 저 구독자입니다. 이라 하면은, 제가 가방에 손을 넣고 하나 뽑아서 드리는 그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명 구독에 행사를 하려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집에 물건은 있습니다. 집에 물건은 다 준비해놔 놔놓고 지금 이 시기에 못하고 있죠. 내가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미안치요. 내가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빨리 행사를 진행을 하고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네. 그쵸?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자면, 제가 사실은 이 눈이 진짜 안 좋습니다. 눈이 안 좋고 몇 번이나 지금 1편, 2편, 3편까지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3개는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영상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채팅글을 보지를 못합니다. 댓글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안 됩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하려고 하면은
막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하려고 그러면 오타가 두 배, 세배더 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저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실시간 하는 방송 분들께, 반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한다 한다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눈이 아주 나빠가지고 채팅글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를 실시간 하시는 반장님 분들은 뭐가 좋느냐 하면은 아프리카의 전자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아프리카 전자녀 그걸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송에 방송 보고 댓글을 안 달아줬다 이러는데 눈이 안 좋아서 댓글 못 하는 사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방송 쪽에서는 하시는 분들은 왜 내한테 댓글 안 달아? 왜 채팅글을 안 올라오노? 나는 그거 막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다른 팬분들인데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저는 자주 만납니다. 하루에 꼭 두세 명씩은 만나집니다. 그러나 제가 눈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방송 실시간에 아프리카 전자녀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귀찮다 할까 봐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채팅에서 휴대폰 폰에서 이야기는 그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은 필요합니다. 전자녀에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팬분 낚시 막대지 채비 대여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 또한 여러분들인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챙겨줬고 또 나도 여러분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독을 해줬지 내가 먼저 여러분들 손을 잡은 거 아닙니다. 사실대로 딱 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저 반장님들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내한테 구독해준 1100 30명. 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이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제가 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갑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방송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